소돔 고모라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이 유황불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유황불이 아니에요. 유황과 불 그렇게 돼 있어요. 불과 유황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졌다. 그거는 사람들의 상상에 불과해. 불과 유황입니다. 자, 그거를 일단 좀 보고 제가 왜 이 말을 먼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일단 그것부터 잠깐 확인합시다. 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뭐예요? 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상상대로 유황과 불이라 그랬는데 유황불이라고 그래요. 좀 고약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유황과 불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어떤 뜻으로 사용되고 있냐 이거를 봐야 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유황불 그래놓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요? 유황불을 막 아니 하나님은 유황과 불을 불을 내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불이란 것은 뭐냐?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아시겠죠? 모든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영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유황과 불을 뭐 같이 피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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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렸다 라는 말을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는 뭐예요? 성령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자와 어떻게 악한 자에게 비를 내리신다. 예. 그러면 여러분 소돔 사람들은 악한 자인데 그들에게 유황과 불을 피같이 내리셨다. 이거 정말 영적으로는 멋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조건적 선입견대로 이 나무 새끼들 그러면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악인에게도 비를 어떻게 내리시고 햇빛을 비춰주신다. 그럼 어떻게 할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정반대가 돼버려. 그렇게 생각하면 신약은 괜찮고 구약은 어떻게 폐기 처분돼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죠? 왜? 구약과 신약이 정반대가 되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 이런 거를 깊이 고민해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러면 시험했겠지.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를 신약의 야고보서를 읽을 때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래. 거기도 또 아멘하고. 그 정신 분열 아니에요? 예. 네. 그거를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받아들이는 걸 신앙이라 그래요? 천만에. 예. 네. 신앙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서 누구를?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피 흘려주시고 모든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셨다. 그것이 복음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사람은 그냥 죽여버리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써놓긴 써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또는 하나님이 하나님 말 지독히 안 듣는 사울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죽였다. 사울 왕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기가 자살했어요. 그 성경은 사울 왕이 자살했다고도 써놓고 바로 그 몇 줄 아래 가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시니. 그럼 어느 쪽을 어떻게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글을 물어보지도 않는 교인들. 그러니까 교인들이 생각이 어떻게? 이 성경을 앞에 놓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저 글자대로 그래놓고 이상하다 그래놓고 또 더 이상 생각 안 해.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거를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성경을 본 구약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깊이 생각하고 해야 돼요. 소돔 고모라 그 새끼들 하나님이 팍 날려버렸다.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거 참 말이 안 되죠. 그러니 믿음이 헛된 믿음을 거짓 믿음을 갖고 그건 위선이야.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어쨌든 하나님이 모든 죄인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이런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나는 감사한다. 이거를 믿어야지. 아시겠죠? 그래야만 참된 뭐가 나와? 참된 찬양과 경배가 나옵니다. 여러분, 찬양과 경배는 무엇의 산물이라 해야 돼요? 무엇의 결과라 해야 돼?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 이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그러고 경배라고 그러는 거야. 아시겠죠?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다 유심히 살피시고 계세요. 얘를 정말 천국을 보내야 될까 보내지 말까? 그리고 계신다. 그리고 나중에 끝에 가서 어떻게 보낼 만한 자격이 있다 싶으면 뭐예요? 천국에 보내고 아니면 지옥이다. 그 와중에 찬양과 경배? 그거는 뭐예요? 위선이지. 위선.
그거는 뭐에 불과해요? 하나님, 저 천국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충격적입니다. 아시겠죠? 이 충격을 여러분이 흡수를 잘 하시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뭐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기쁨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1장을 보면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옛날에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먹었던 음식이 너무 그리워. 삼겹살이 너무 그리워. 등심도 그립고. 매운 짬뽕도 그립고.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건 뭐밖에 없어. 만나면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그래서 하나님 불평합니다, 모세한테. 그랬더니, 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맛있는 삼겹살도 없고, 물도 없더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 이거를 바로 만나를 비유해서 한 말입니다. 싫어하노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래요? 진짜로? 네. 이놈 새끼들 죽여버려야지. 응?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뱀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요?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보내서 죽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을 보내서 죽입니까? 내가 사단을 끌어들여서 내가 죽습니까? 그러네요. 그거를 하나님은 자기가 사단을 보내서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과 꼭 같은 얘기입니까? 그 꼴통 양이 토켜도 목자는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에게 더 사랑을 해요? 그렇죠? 그럼 이것들 잃어버린 양을 다 죽여버리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다르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중에 많은 자가 죽으니라. 이렇게 이제 하고 이러한 이 사건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다르게 표현합니다. 마치 구약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말을 신약에 들어가면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표현한 것처럼 이 사건을 두고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그 얘기입니다. 이 삼겹살 없다는 얘기. 누구에게 멸망하였나니? 멱에 멸망시키는 자라고 합니다. 멸망시키는 자. 멸망시키는 자. 멸망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 멸망시키는 자는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자예요? 창조자야.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고 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도로 어떻게 망하게 만드 멸망시키는 것은 사단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단을 받아들여서 찌그러지고 병들고 늙어가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어떻게 재창조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였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 내가 새롭게 창조한 인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죠. 그래서 멸망시키는 사단이 우리를 파괴해 가도 우리를 다시 어떻게? 그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서 사서 자기 잔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재창조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뱀을 보냈다라는 말을 생략해버립니다. 그렇죠? 생략하고 원망하다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 그 원망을 하도록 한 장본인은 누구요? 뱀이지. 멸망하는 자 사단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은 이미 원망할 때부터 와 있었어? 아니 있었어? 와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뱀 사단은 멸망을, 원망을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분리시킨 거예요. 분리시켜서 이 백성들이 모세 보고 말이야. 이 광야에 그때 말이야 애굽에 있을 때는 참 맛있는 것도 많았고 좋았는데 이게 뭐냐? 이러면서 원망을 하게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버렸다. 생명을 떠나고 무엇을 선택하였다? 사망을 선택하였다. 누구의 꾀임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꾀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 생명의 보호를 거부했기 때문에 불뱀은 뱀은 어떻게 물어 죽일 수가 있었다 이거죠. 그때 이제 백성들이 물려서 죽으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 그럼 하나님은 너희들 죽으려고 그랬잖아. 안 살려줘요? 살려주죠. 그렇죠? 그래서 장대 노뱀을 만들어서 그건 뭐예요? 너희들 마음에 그거를 보면서 할 것이다 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그 뱀을 따라 아 내가 사단이 넣어준 죄, 뱀의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거부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우리의 죄를 끌어 뭐요? 우리의 뱀을 끌어안고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인 자는, 그 노뱀을 쳐다본 자는 어떻게 살고? 무슨 개소리야? 그리고 그런 걸 왜 내가 뭘 쳐다봐? 안 본 자는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그 무조건적 사랑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죽음을 선택한 것이므로 결국 죽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멸망시키는 자라는 말이 이제, 그래서 멸망시키는 것은 소돔 고모라를 실제로 멸망시킨 자는 멸망시키는 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계시록, 요한계시록 모든 멸망의 장본인은 누구다? 사단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탁.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재산을 다 타가지고 도망가도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내가 이런 자식이라 그래. 아버지가 일을 잃지 않았어. 아버지는 결코 그 탕자를 도망간 자라고 정죄하지를 않으시는 분이야. 결국 돌아왔을 때 다시 아들로 받아준 아버지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따로 신약 따로 보고 계시면, 그래서 그 일부 신학자들이 구약은 심판의 하나님이요, 신약은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구약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어. 무조건적 사랑이. 자, 보시면, 이 요한계시록 9장.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려면 성경 전체를 좀 알고 해석을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마음속에 탁 넣고 해석을 시작해야 돼.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9장 이 초반부는 뭘 얘기하냐면, 이 세상이 흘러가면서 사단이 온갖 공작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믿지 않고 조건적으로 믿게 해가지고 다 올가 매는, 그래가지고 그들을 괴롭히는, 예,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황충들, 이게 메뚜기, 이 메뚜기들이 이제 막 그 논밭을 어떻게 막 공격해가지고 막, 그래서 농부들을 막 못 살게 만들고 막 하는 이런 그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율법주의자, 조건적으로 믿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교인들을 어떻게 핍박하는, 예, 그런 현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황충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황충들에게, 황충들을 지배하는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무저갱이라는 것은 사실은 죄 속에 살 때 그걸 무저갱 속에 산다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 무저갱이란 말은 영어로 하면
bottomless pit라고 그래. bottomless라는 bottom이 뭐냐면 밑바닥이란 말이야. 그 bottomless 하면 밑바닥 없는, 응. 믿 없는 독에 물 붓기라는 식으로 밑바닥이 없이 깊고 깊은 함정이란 말이다. 피트는. 예. 그것은 여러분 혹시 본 적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어둠, 흑암과 공허와 뭐요? 혼돈이 있는 곳입니다. 누가 있는 곳이야? 사단이 있는 곳이에요. 그 사단은 그런 무저갱에 있는 자, 즉 진리가 없어. 그렇죠? 철저히 뭐예요? 조건적이야. 네. 그래서 무저갱의 천사라. 히브리 말로는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말로는 아블론이더라. 이 사단의 성경이 사단의 또 다른 별명을 붙여줍니다. 사단은 사단이지만 그 별명은 무엇이다? 아바돈이요.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요. 헬라 말로는 아블론이다. 이 두 아바돈하고 아블론이라는 말 두 단어가 다 멸망시키는 자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니까 멸망시키는 자와 창조자, 죽이는 자와 뭐요? 구원하는 자, 흑암에 거하는 자들과 어디에 거하는 자? 빛에 거하는 자. 어둠에 거하는 자와 뭐요? 빛에 거하는 자. 이거를 다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시는 자. 사단은 뭐요? 죽이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렇죠?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살리시는 하나님. 그 우리는 이미 죽어 뭐요? 있었는데 하나님은 살리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풍속이라는 말이 말을 간단하게 정리해 버리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흘러가는 풍속대로 따라갔다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게? 이 세상 조건적 풍속대로 살았다 이거지. 이 세상 다 조건적 아니에요. 성경을 열어야만 하늘의 무조건적 풍속이 나타나.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어떻게 버리고 하늘의 풍속을 따르자.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야. 사단. 이 공중, 이 지구상의 공중.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무슨 영이에요? 사단의 영, 악령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너희를 지금 죽이고 파괴하고 있다. 응? 그래서 너희를 죽은, 너희는 죽은 자가 되었다. 그것을 예수,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희를, 너희는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살린 것이다. 죽었
죽던 너희를 어떻게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이미 뭐예요? 죽었다가 살은 사람이 되었다. 앞으로 살릴 예정이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무슨 조건으로? 무조건으로. 그 무조건으로라는 말을 무슨 단어를 써요? 은혜로 이런 말. 하나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래 은혜로. 그래서 뭐라 그래? 야, 역사하는 얘기라. 자. 자, 그래서 너희를 어떻게 살렸냐? 긍휼의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요? 살리셨고, 그 말은 너희가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는 말이다. 은혜라는 말은 무조건, 조건이 들어가면 은혜요? 아니요? 아니에요. 무조건적 사랑, 곧 은혜로 구원을 너희는 이미 얻은 것이라. 대박! 그렇죠? 이야! 그러니 우리 입에서 경배와 찬양이 나올 수 있다. 맨날 경배와 찬양 예배 보러 가서 하는 경우, 하나님 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는 경배도 아니고 이거는 불신이야.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무슨 믿음? 나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미 구원을 뭐예요? 라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경배를 받을 수가 없어. 아시겠죠? 자, 이제 그래서 자 아바돈과 무엇이다? 아볼리온은 파괴자 사단이다. 이 기초 상식을 가지고 소돔 고모라 얘기를 어떻게?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파괴자는 사단이지만 소돔 고모라를 그토록 타락시켜 놓은 장본인은 누구야? 사단이야, 파괴자야. 그 파괴자가 와서 지금 파괴를 하고 죽이고 있었어.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이 파괴했다. 이거는 좀 해석이 어떻게 해석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직접 그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역대상 10장 여기 보면.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죽었다 사울은. 제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무당들에게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어떻게 죽이시고 실은 사울은 어떻게 죽었는데 하나님이 치지 말라는 전쟁을 지 마음대로 치고 예? 그래가지고 패배하고 도망가면서 야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도망가다가 정 안 되겠으니까 뭐예요? 자기 칼로 자기를 찔러가지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런 거를 하나님은 누가 죽였다고? 예.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일이 찾으려면 시간이 가고 하니까 제가 그냥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말 안 듣는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 안 듣고로 했다. 성경 그렇게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그럼 잘못한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지. 예. 근데 나중에 말 안 듣는다고 어떻게? 바로를 죽여. 말도 안 되는 거죠. 정신분열이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또 강팍하게 했어. 라는 말이 딱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같은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죽였다, 사단이 죽였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아니다.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들어와서 바로를 강팍하게 했다. 출애굽기 8장 32절인 거 보면 나와요. 출애굽기 8장. 바로가 이때에도 지난번도 물론이려니와 이때에도 마음을 어떻게 완강케 하여 자기의 마음을 완강케 하였다. 바로가 자기 마음을 어떻게 완강케 하여 여기는 하나님 없잖아요. 또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 사무엘하 24장. 제가 정말 성경 구석구석 파했었죠. 그렇죠? 왜 이랬겠어요? 왜? 써놓은 대로 하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왜 이렇게 써놨지? 그래서 이걸 파헤친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어떻게 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좀 때려줘야 되겠는데 칠 건덕지가 뭐예요? 없어서 건덕지 만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한지라. 그래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다 이거죠. 인구 조사하고 하나님 치는 건 무슨 상관이냐? 인구를 조사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인구 조사의 목적은 주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군대가 더 많으면 군대 수가 얼마나 될까 해가지고 전쟁을 시작할까 말까 그거를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서 전쟁의 하나님이기도 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누가 결정해? 여호와 결정하니까 너희가 수가 많아도 내가 너희가 져야 되면 뭐요? 지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인구수를 조사하지 말라. 그런데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여호와가 뿔 나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에 벌을 내리는 거야. 그 말 돼요? 안 돼요? 그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것을 모르는 이유는 뭘까? 안 보기 때문에 모르죠. 뭐 이런 게 성경에 있는 줄도 뭐예요? 몰라.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납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상 21절에 보면 인구수를 조사하게 한 장본인이 누구라고 아까 금방 본 건 하나님이야. 여기는 뭐예요? 사단이 이스라엘 인구를 어떻게 개수하게 하느냐.
아시겠죠?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자, 이거를 무슨, 그래서 사단이 한 일을 자꾸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무슨 표현이다? 그거를 감성적 표현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응? 캬, 이거는 맨날 이 얘기 해야 돼. 감성적 표현이라는 게 뭐예요? 아들이, 네? 자, 양이 도망가도 그 양을 사랑하니까, 도망간 양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예요? 내가 이, 내가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하나님. 그게 사랑이다, 이 말이야. 그 사랑을, 사랑이 있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응? 아들 낳아서 코이 키웠는데 이 자식이 나가서 살인을 저질러서, 예? 체포돼 간대. 그 엄마가 뭐라 그래? 아이고. 내가 내 잘못이지.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지. 내가 잡혀가서 죽어야지. 내가 이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말해요, 안 해요? 그것은 사랑 없이는 그런 말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 나와 있을 때 이거는 분명히 사랑의 뭐예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비 준비를 하고 과연 사단이 그 파괴자 아볼론 아바돈 그 파괴자가 그 불뱀 그 그 파괴자가 소돔 고모라를 어떻게 다 죽여버렸냐 하나님이 죽여버렸냐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성경은 하나님 했다는 거 많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보면 뭐예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단이 한 것을 하나님이 했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만 돌이켜 보면 여러분이 병든 게 다 뭐요? 이 마음 속이 복잡하고 그렇죠. 복잡했던 이유는 뭐요? 조건적으로 밉고 두렵고 걱정되고 밤잠을 못 자겠고 아 이거 손해 보면 어떡하지? 시어머니니까 며느리도 믿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믿고 이 다 조건적인 이런 삶 속에서 유전자가 유전자를 누가 껐어? 악령이 사단이 다 꺼가지고 그 죽음으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을 지금 치유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막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불안할 수밖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말이야 나를 믿지 않고 맨날 불안하고 미워하고 죽여버려야지.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죠. 이제 한번 이제 창세기 18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한번 자세히 뚫어지게 한번 봅시다. 자. 사라를 그 아들을 준다는 그 약속 믿음 없는 사라까지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고 팍 불살랐다면 사라가 웃어놓고도 안 웃었는데요 하고 톡 튀어나올 때 불살라버려야지 그런 년은 왜 사라는 살려주고 왜 소돔 고모라 가서 소돔 고모라 불살라 버려.
이게 이게 그렇죠. 자 사라가 두려 자 지가 웃어놓고 또 하나님이 웃었다고 그랬는데 웃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그 사라의 그 그 순간의 눈빛 야시 같은 눈빛. 슬 상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째려 봤을 거요. 뭐 이러십니까 제가? 제 봤어요 하나님이. 제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여자인데 왜 저를 이렇게 웃었다고 웃지도 않은 사람을 죽이려 했지. 자, 하나님의 일행들이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갑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번 이 웃음의 웃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고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리고 분명하게 아들을 낳을 이삭이라는 이름까지도 어떻게 하나님이 미리 지어 주셨습니다. 웃었기 때문에 이삭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지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사라한테 얘기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준다는 약속을 하실 때부터 너는 걔 이름을 어떻게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는데 확실히 주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웃는 아브라함, 못 믿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자기도 믿음 없이 웃어버렸고 자기 아내도 믿음 없이 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아들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그 하나님. 자, 이제 하나님의 일행을 전송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제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겨서 될까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로 가? 소돔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소돔으로 간다는 것을 가서 뭘 하러 가는지를 아브라함에게 숨겨야 될까? 아 하나님이 잠깐 어떻게 고민하는 장면. 그리고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앞으로 분명히 위대하고 막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 땅에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건설하게 되는 그런 많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인데 이거를 다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닐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가 글을 안 하니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게 듣고 이제 나는 아브라함을 안다. 그래서 나중에 아들이 생기고 손자들이 생기고 이렇게 돼서 자식들이 많아지면 그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내가 말 안 하고 그냥 아브라함한테 말 안 하고 떠나서 될까 하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드디어 말씀 아브라함에게 알려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르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그래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가서 보고 뭐요? 확인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웃기는 말입니다. 그렇지. 이 말은 그래서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창세기 이거는 완전 수능틀이다. 이거는 우화에 불과하다. 이런 말 때문에. 하나님이 뭐 가서 확인할 필요가 뭐 있어. 근데 하나님이 확인한다며? 웃기고 있네. 창세기, 폐기.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고. 근데 그건 왜 그럴까요? 그들이 사랑을 보지는 않고 뭐만 따져? 논리만 따지면 창세기는 폐기 처분 돼야 돼. 맞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20절부터 중요하게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 죄악이 많아, 그렇죠? 아주 죄악이 많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죄악, 이게 많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많다, 불평이 많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누가 무슨 불평을 할까? 하나님한테 와서 소돔 고모라 저거 죄가 많다 이거야. 예? 그렇죠. 사단이 이제 그래서 사단은 뭐 하는 자라? 참소하는 자라. 참소란 말은 뭐예요? 죄를 자꾸 떠벌린다며. 이래도 왜 벌을 안 주냐 이거야. 그래서 자 사단이 소돔 고모라에 가가지고 죄댁에 타락시켜 놓고 사단이 하나님께 뭐라 그래? 부르짖는 거야. 부르짖음이 크고. 무슨 부르짖음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틀렸다 이거야. 소돔 고모라를 저렇게 썩 썩게 해놓고 저것도 뭐요? 사랑하시냐? 그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와,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한다. 그래야 되실 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죄가 많은 곳에 뭐요?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사단은 또 뭐라 그래? 아,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모두 다 뭐예요? 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럴 뻔이면 하나님 참 대답하기 힘들어야 힘들지 않아. 제가 저는 그거를 잘 당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해서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어떻게 다 받았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럼 뭐
그럼 나 구원 받, 그럼 나도 구원 받았단 말입니까, 박사님? 어떻게 대답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무조건적 사랑은 인간 세상 차원에서는 말이 뭐예요? 안 돼요. 요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져야 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상구 박사 같으면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뭐예요? 무조건적이에요. 이상구 박사가 간다면 나도 뭐예요? 가겠네. 왜? 이상구 박사나 나나 50보 100보 뭐요? 다를 거 없는 죄인인데.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김정은이는 못 가고 하나님이 김정은이는 십자가에서 구원 안 하셨을까? 그 했다는 걸 좀 가르쳐 줘야 돼. 그렇죠? 김정은이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저처럼 신앙생활을 좀 해야지. 이런 조건적인 유치한 생각. 거기에서 해방되자.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힘들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단의 음모에 어떻게 지금 빠졌다 이 말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면서 사단이 소돔 고모라 가서 그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거 다 보고 오래 참았습니다. 참으면서 죄가 많을수록 어떻게 더 사랑을 보내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하늘에 악령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천사들도 있어요. 하나님 따르는 천사들도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의 인간들의 꼬라지를 보니까 이건 뭐요? 이거 더 이상 살려놔봐야 어떻게? 이게 죄밖에 없어. 야, 저거를 사랑해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뭐예요? 갈등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이런 처지라 이 말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사단이 탁 선택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소돔 고모라가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가서 확인해야 되겠다. 이 말만 해도요, 이 말만 봐도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무척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왜? 왜? 확인하겠대요. 내가 가서 직접 보기 볼 때까지는 내가 못 받아들이겠대. 그게 사랑한다는 증거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 여러분이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죽었다는 사람이 확인할 필요 있어 없어? 죽었어. 그래? 죽을 줄 알았어. 내가 진짜 사랑하면 어떡해?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뭐야? 절대 인정 못하겠다. 그거는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요 얘기만 하고 일단 중단하겠는데. 우리 딸이 교통사고 났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밤에, 그때는 핸드폰도 없어가지고, 뭐 수시로 연락을 못하죠. 근데 차 탔다 하면 연락 불가요. 그때는 뭐 연락하는 방법이 공중전화밖에 없을 그런 시절이에요. 그게 뭐 그건 40년 전 얘기인데. 얘가 7시까지, 저녁 7시까지 오게 됐는데, 안 오는 거야. 8시가 돼도 안 오는 거야.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 집까지 1시간 반이 걸리는데, 우리 딸은 샌프란시스코에 있었고, 9시가 돼도 안 오는 거야. 이야, 이거 수상한데, 이거는. 9시 40분인데 전화가 따르릉 울리는데 등골이 오싹 하더라고요. 이게 막 굉장히 뭐예요? 무서운 소식일 것 같아. 그 예감이 탁 들면서. 그래서 전화를 탁 받았죠. 네가 닥터 이상구냐?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야. 그렇다. 그랬더니 제니퍼 리가 네 딸이냐? 그렇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여기는 캘리포니아 의과대학 응급실이다. 나는 너희 딸을 책임 맡은 신경외과 교수 누구다. 이렇게 나쁜 소식을 전해드려서 대단히 미안하다. 너희 딸은 전신마비가 되었다. 원인은 교통사고다. 우와, 전신마비. 전신마비라는 것은 진단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렇죠? 바늘로 어떻게? 손을 찔러보면 어떻게? 꼼짝도 안 하면 그 마비된 거예요. 누가 그 몰라. 전신마비. 전신마비면 어디가 삐끗해졌다는 거예요. 온 이 목 밑엔 다 마비된다. 여러분, 믿기가 싫더라고. 인정하기가 뭐예요? 싫어. 내가 가서 내 눈으로 어떻게 봐야 돼. 가서. 그래서 그 응급실까지 1시간이 걸리는데 비는 장대같이 오고 가면서 제가 막 기도했어요. 하나 전신마비 안 되는데요.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차를 몰고 이제 응급실 탁 들어가서 보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침대에 누워있어. 왜? 여기 삐걱하면 안 되니까, 뭐야. 탁.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 딸이야. 뭐, 얘는 정신이 없어. 그냥 거의 혼수 상태. 그래서 제가요, 손톱으로, 우리 딸의 발등을 어떻게, 제가, 그러니까 이 말이 반응을 하는 거야.
저, 야, 이게 전신마비가 아니잖아. 재확인. 또, 다른 쪽발, 꼬집었어. 아, 또 움직여. 마비가 아니야. 모르겠어요. 신경외과 의사가 오진을 했는지,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둘 중에 하나지. 그렇죠. 제가 이 성경을 읽고 내가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할 때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은 내가 우리 딸을 사랑한 것보다 더 많이 소돔 고모라. 그때 그 딸이 아주 말썽을 많이 부렸어요. 소돔 고모라 백성들도 다 아시면서 너 어떻게 내가 확인해 보겠다고 그러시면서 소돔 고모라로 간다 라고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아마 요즘 대부분의 교인들이라면 가세요 그랬을까요? 왜? 그 새끼들은 뭐요? 소돔 고모라 그것들은 죽어 마땅 뭐요? 합니다. 가세요. 아브라함이 그랬게 안 그랬게?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로 가신다고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걔네들도 사랑하셔야죠. 안 된다고요. 세상에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로 가겠다 그러는데 일개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가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소돔 하나님의 일행 소돔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비켜주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대로 서서. 서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요? 더 가까이 다가갔어. 처음에는 한 서너 걸음 떨어져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려고 하니까 더 다가갔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더불어 멸하시겠습니까? 그 소돔에 의인들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 지금 가면 걔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그 사람들 통째로 다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아시겠죠? 하고 막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좀 기다리시면 내가 나중에 어떻게 소돔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할 수도 있는데 왜 지금 이렇게 가셔야 되냐? 안 됩니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게 하나님의 길을 막으면서 길 막고 못 가게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일장 훈계를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 모습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넘어갔으니까 기도만 하고. 자,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을 철저히
철저히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를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러 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멸망시키는 자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참으로 비탄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 알려져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그것이 조금이라도 더 확실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정말 아 소돔 고모라 이야기를 보면 과연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사랑하셨던 분이구나 나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소돔 고모라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확실하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유전자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사랑과 함께 치유받는 놀라운 생명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